치우는 거니까. 왜 저희 같이 치워드릴게요. 아니 아니. 사람도 못 살 정도로 해가 있어. 내 딸을 한번 오봐. 이 사람 사는 집인가 이거? 이거 어디 어디? 이거 한번 봐 이거. 이래 가지고 산다고. 열중하고 계시거든요. 네. 혼자 하신 거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합세해갖고 다 버리면 되잖아요. 다 이래저래 시도는 다 해봤는데요. 바깥에 나가서 직접 화도 내보고 같이 나가서 정리해서 바깥에 팔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뭐 하나를 팔면은 엄마는 이제 두 개 세 개를 더 가져오고 이러니까는. 저 예티베트 항공에서 왔는데요. 어머니 잠깐 문 좀 잠깐만 열어주시면. 나라고. 아 가시라고. 우리가 다 치울 거야. 진짜 치운다니까. 왜 저희 같이 치워드릴게요. 아니 아니. 아 가시라고 저. 아이고 좋아. 어머니 안 치우세요. 네. 좋아요. 예. 네. 아니 어머니랑 대화할 때까지 저희 어디 못 가요. 부터 모셨는데 엄마니까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도왔는데 소문이 반에서 퍼지면서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도 아 이게 저희가 쌓아놓는데 네. 한 번씩 이게 그래서 이제 아 제가 놀림을 크게 당했어요. 쓰레기집 아들이다 냄새난다.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돈 벌려고 그러지. 장이 가서. 안녕하세요. 좀 어릴 때부터 형이 자폐랑 좀 네? 있어서 자폐가 심해서 말을 못 알아들어요. 장애 아동을 키우면서 네. 장애 아동이 겪는 이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. 그리고 엄마로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 네. 또 내가 내 장애 아이를 낳았을까 하는 이런 죄책감 네.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쓰레기들을 쓸모없는 것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네. 어떻게 보면 자식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. IMF 때 은퇴하시고 이제 생계 보탬이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어느새 도를 넘어선 것 같아.
뜨거운 물 나와요? 네, 보일러를 안 해서요. 가스에다가 따로 이제 냄비에 데워가지고요. 물을? 위험하긴 한데 아까 잠깐만 데우는 거였어요. 어머니, 그럼 저희가 이거 다 치울게요. 깨끗하게. 그러세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열심히 사는 게 보답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.